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 제가 묵은지를 갖고 나왔는데요. 묵은지 김치 속에 무 박아 놓으신 거 있죠?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무 장아찌를 한번 담아 볼게요. 근데 아주 맛있을 때는 그냥 드세요. 일부러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무 장아찌 만들어 드실 필요는 없고요. 너무너무 쉬워서 이제 도저히 손이 안 가서 먹을 수가 없을 때,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무 장아찌 담으시면 되는데요. 아깝지만 이 양념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. 왜냐면 너무 쉬워서 이제 이 양념을 먹기에는 너무 맛이 갔어요. 이거를 씻어서, 그리고는 이 무를 가지고요, 이제 무 장아찌를 한번 해볼게요. 내가 갖고 있는 무김치의 양에 따라서요, 간장 소스를 만드는데 요 컵 중에서요, 그냥 집에 갖고 계시는 컵 중에서 무김치의 양에 따라서 여기 있는 컵을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. 제가 만약에 아주 무김치가 작게 있다면 이걸로 하겠죠. 그렇지만 나는 양이 좀 많다 싶으면 이렇게 좀 큰 컵으로 계량하시면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. 제가 이걸로 할 때 이걸로 따라 하시면 똑같은 비율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걸로 할 때 이걸로 따라 하시면 비율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맛에 양은 적은 소스가 나오죠. 그래서 요 중에서요, 저는 이걸로 할게요. 그냥 한 컵 한 컵 이런 식으로 말할게요. 진간장 1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올리고당이거든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 1 넣습니다. 매실청 하셔도 돼요. 근데 매실청 하시기엔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. 이게 양이, 물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. 물을 1 넣었습니다. 이제 물을 1 넣었으면요, 그 다음에는 식초를 넣는데요. 식초는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, 약간만이라고 해둘게요. 왜냐면 이게 익었거든요. 집집마다 익은 상태가 틀리잖아요. 많이 새콤할 수도 있고 덜 새콤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식초는요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약간만 이렇게 신맛만 나게 해주면, 김치에서 신맛이 나니까 식초는요, 저는 소주잔 하나 넣는데요, 참고로 제 깍두기는 그렇게 많이 신맛은 아니에요. 이라서 하나 넣었고요. 그리고 나서는 이걸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러면 무에서도 이제 짠맛이 우러나면 이 국물 맛이 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봐야 되거든요. 갖고 계신 컵으로 따라 하시면 다 똑같은 비율이 나오니까 같은 간이 나오는데요. 또 참고로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컵은 소주잔 5개 분량이거든요. 요게 250ml 잔입니다. 요렇게 눌러주시면 좀 나아요. 이렇게 해서 다 된 게 아니고요, 2-3일에 한 번씩 간장물을 따려주고 부어주고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작은 양을 해서 보통은 따리지 마세요, 그냥 드시면 돼요, 냉장고 넣어놓으면 오래 안 가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요, 이렇게 많은 양을 할 때는 따려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따리지 오래 두실 거는 중간에 뭐든지 조금씩 따려서 한 번씩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. 3일 후에 간장물을요 따라내고 한번 끓이겠습니다. 3분만 끓일게요. 여기 조금 싱거워졌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더 끓이면 이게 조금 더 짭짤하게 돼요. 이제 3분 정도 끓이고 이렇게 불을 끄면 됩니다. 또 식었거든요. 다시 여기다가요 부어줄게요. 3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더 따를게요. 그래서 세 번째 따를 때는 여기 이제 무장아찌의 상태에 따라서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더 섞어서 맛을 최종적으로 이제 봐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1분만 끓이고요,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그리고 식혀서 다시 부어보겠습니다.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있다가요, 이제 마지막 따림하겠습니다. 이번에 따림은요, 자, 여기서요 마지막 따림할 때 요 양념의 간을요, 많이 새콤하거나 덜 새콤하거나 집집마다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. 근데 깍두기가 많이 새콤할 경우에는 이렇게 물엿을 반 컵을 조금 더 넣을게요. 잠깐만 이렇게 끓이신 다음에 불을 끄겠습니다. 그리고 식혀서 이제 또 부어줄게요. 요번이 마지막입니다. 네, 국물이 다시 식어서요 부어주겠습니다. 냉장고 넣어놓으셨다가요
시원해지면 이제 바로 드시면 돼요. 물론 처음부터 바로 드셨어도 됐습니다. 첫 번째 간장물 부었을 때부터 건져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. 김치에 맛이 들어있는 장아찌이기 때문에 맛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무장아찌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지만 요 김치 깍두기로 만든 장아찌가 제일 맛있는 장아찌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번 담아볼게요. 장아찌는요 그냥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뱀으로 드셔도 되고요. 잘게 잘라서 드셔도 돼요. 이게 크니까 이거 아마 두 조각이면 밥 한 그릇 다 먹을 것 같아요. 아마 밥 도둑일 것 같은데요. 그거 드시고 나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는 김장하실 때 의도적으로 김치를 많이 담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 뭐 설렁탕 깍두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담아 놓은 거 나중에요. 또 드시다가 지겨우시면 이런 거 담아 드시면 돼요. 무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무장아찌 활용하시는 거 보여드릴게요. 무장아찌는요. 찰밥이랑 같이 드시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지금 찹쌀밥을 해왔는데요. 이렇게요. 제가 흑미도 넣고 이렇게 찹쌀밥을 지었습니다. 이거 도시락 사실 일 있으시면 이렇게 도시락 사시면 좋고요. 혹시 도시락 사실 일 없으시더라도 한 번씩 집에서요. 이렇게 재미로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혹시 기차 타고 어디 가실 일 있으실 때 반찬 많이 필요 없고요. 또 도시락은 또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장아찌나 이런 거 도시락으로 사시면 좋아요. 냄새도 좀 덜 나고. 옛날 그 벤또 같은 도시락 있죠? 이거. 이런 도시락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고요. 또 이렇게 작게 잘라서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. 멸치 볶은 거? 저렇게 하면 찰밥은 또 반찬 없이도 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맛있는 장아찌 도시락 완성되었습니다.